싫어? What was uncomfortable? 아, 제가 한국을 워낙 오래 살아가지고 한글이 좀 편하거든요. 세종대왕님 최고! 혹시 셰프님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네. 무슨 일이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들이 한식을 너무 안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피시앤칩스나 피자 아니면 파스타 이런 것만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뭐 어찌저찌 한식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뭐 불고기나 삼겹살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아서 다양한 한식이 있다는 걸좀 소개해 주고 싶어서 네, 부탁드리러 왔어요. 그런 거라면 우리 레스토랑 진짜 잘하세요. 잠만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You trust me? 네. Yes. 새우 가지강정을 만들 때에는 반죽가루에 소량의 물을 넣어 배식한 농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새우 7마리, 가지 8조각을 튀긴 반죽에 묻혀 180도 온도에서 3분간 튀겨준다. 프라이팬에 간장소스 200g과 홍고추, 청양고추 슬라이스를 넣어 간장소스를 센 불에 졸여주고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튀긴 새우와 가지를 넣어 볶아준다. 소스가 잘 버무려졌으면 그릇에 담고 마늘 후레이크를 뿌려 마무리한다. 음식 나왔습니다. 우와! 와우! 한번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지? 아, 이게 가지가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건강에 좋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관심도 안 가지는데 네.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도 먹어볼게. 아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거 정말 간단한데요. 저희 식당 레시피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음식의 소스는 움트리라는 거. 움트리 제품. 네. 움트리라서 맛있대.